자, A7 코드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A 코드를 잡고요. 두 번째 손가락을 뺍니다. 자, 그럼 이곳과 이곳의 위치만 두 개만 잡히게 되는데, 이 위치를 1, 3으로 잡으셔도 되고, 2, 3으로 잡으셔도 되고, 2, 4로 잡으셔도 되고, 3, 4로 잡으셔도 되고, 1, 2로 잡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A, A7. 손가락을 빼주는 스타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새끼손가락을 1번 줄세 번째 프렛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눌러줘도 A7이 되겠습니다. A에서 빼주는 것과 A에서 추가하는 것. 이두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